계속학원에 가면은 네. 좋은 점이 일단은 딴짓을 못한다. 딴짓을 못하죠. 아니, 해도 결국 할게 공부밖에 없어요. 해도 뭐 독서 정도.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숙사에서 딴걸 해요. 딴짓을 하다가 아 이제 다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그래도 공부를 6시간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. 아 워낙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니까. 그거밖에 없으니까. 아니 근데 기숙학원에서도 할 거 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. 있겠죠. 막 연애부터 해서. 네. 기숙학원에서 연애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연애를 하면은 그냥 아니, 뭘 하겠습니까? 네. 그냥 손잡고 다니고 그렇게 하겠죠. 기숙학원 안에서? 네 딱히. 네 그런 거. 기숙학원은 어떻게 각방을 써요?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저희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남녀를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. 저는. 남녀가 다른 건물인 거죠? 네 일단 공부하는 곳은 같은데 다른 건물인 거죠. 다른 건물 못 들어 못 들어. 네 서로 못 들어가죠 당연히. 기숙학원 장점 딴짓 못 한다. 그게 전부예요? 그게 거의 전부.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? 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.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집에는 거의 못 오나? 집에는 한 달마다 2박 3일씩 나가요. 한 달에 2박 3일? 네. 아 그때 나가면 이제 좀 쉬고. 네.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냥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한 거죠. 기숙학원이 얼마나 해요? 가격이 근데 네. 많이 빡세요. 한 달에 180? 지금 더 늘었을걸? 지금 200 정도 할걸요? 한 달에 180이라고요? 네. 그래서 부모님 너무 죄송해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 것도 한 달에 180? 네. 완강하게 아주 180 내고 거기서 연애질 하면은 마음이 아프죠.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불효자식이네요 정말로. 180, 한 달에 180. 네. 근데 좀 할인 같은 건 안 돼요? 뭐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좀 잘 나오면은 할인 되긴 하는데 그래 봐야 계속 돈은 남아 있으니까 하는. 그러니까 뭐 50 1등부터 몇 등까지 뭐 30 해주고 2등부터 그까지 뭐 얼마 해주고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. 지금 보니까 한 달에 뭐 250 뭐 이런 데도 있고. 진짜? 더 비싼 데가 많대. 그 많은 게 아니래요. 싸게 다니셨다는데? 와 씨 250? 왜? 잠깐만. 지금 보니까 현재 시세가 250만 원 내외고 강남대성이 253만 원, 메가 문가가 253만 원, 네. 등용문 문가 약간 싸서 239만 원이. 안 싼데. 180이면 아주 저렴하게 하셨어요. 지금 와 장난이 아니다. 어우 진짜 돈 많이 든다. 여튼 뭐 기숙학에 대해서 좀 모르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알려주셨고. 큐! 신나죠? 재밌어요.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.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? 할 수 있다! 소중하다! 너. 혼자가 아니다! 대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시지 마세요! 또 감사하고 또 실패하고 너. 부시지 마세요. 비싼 거! 되냐고요?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